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유한타증권에서는 연초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세 개의 국가가 있다. 미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그 세 나라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개선된 4분기,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인 반등이 생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아, 연간 기준으로는 2% 성장했어요. 2%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국가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제일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당연히 제한적 반등이 예상되는 것이죠. 이게 적극적으로 커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경제의 규모가 그만 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수출 주도의 국가인데 지금 뭐 무역이 덜그덜그덜 거리니까 뭐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뭐 사람들이 이제 반향을 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SUV가 있는 게 아니냐.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 되겠죠. 그 기아차가 현대차에 비해서는 SUV가 라인업이 더 좋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는 GV80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SUV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라면, SUV가 좀 더 나오는 그런 제품 믹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길거리 나오면 알죠. 얼마나 굴러다니는지. 요즘에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벤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옆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연초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세 개의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신고가, 밸류도 신고가.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하고 저기 그 주가하고 괴리가 좀 생겨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연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고, 지난주 알파벳은 네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대단해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MSCI 기준 미국 증시의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이제 그 12개월 예상 PER은 19배네요. IT 버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슈팅 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안타 쪽에서는 인도 쪽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도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인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고,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 중에 있고, 2020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건 이제 IMF에서 이제 그 발표한 그 기준이 되겠죠. 그래요. 제가 인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한 사회가 계층 간 신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경제 활력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카스트 제도, 인도의 전통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의 성장을 발목 잡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가 가장 크게 상향되고 있는 국가이다.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적이 좀 뒤로 내려왔다면, 그럼 이제 무역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면 우리는 좀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우리 증시는 3.2% 상승해서 작년에 고점을 넘어선 그런 상황에 있고, 더욱 돋보이는 것은 이익 전망치 흐름이다. 2020년 MSCI 한국의 EPS 성장률 전망치는 3.9%포인트,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향 조정된 30.7%. 오, 좋네요. 기저효과도 있겠죠. 2021년 전망치는 3.8%포인트 상향된 24.3%를 기록 중에 있고, 상향폭과 레벨 모두 전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경기 나쁘다면서요. 그건 좀
지표가 보여주는 거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군요. 좋아요. 아무튼 힘 좀 내서 올해 경자년, 내년에 신축년 모두 시장이 좀 빵빵해지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